에이, 뭐야 이거? 무슨? 에? 에? 아유 참. 아 너무 순한데 이거? 아. 자 여러분들 이게 메인이었네. 와, 이 크레이피쉬 왜? 이거 부채세요 이거. 잠깐 나 이거 예전에 삼피디 형이 나 이거 먹으러 줬던구나. 똑같은 거. 어. 와, 이것도 회. 이건 여러분들 다금발인데요. 와, 이게 다금발이가 그거 저기 숙성. 야. 와. 자, 여러분들 이게 좀 잡사스러운 상차림이 또 완성이 또 된 것 같네요. 와, 전에 이제 뭐 조카를 위해서 조금 익은 크레이피쉬를 좀 준비했다면 이건 크레이피쉬로 회를 또 먹어보는데 사장님께서 김치 주시면서 뭐 김치에 드시고 그냥 이거 쌈 싸 드세요라고 하면서 세상 전체 크레이피쉬하고 이거는 자연산 그 다금발이에요. 여기 일단 뭐 태국에서 잡힌 자연산 다금발인데 이걸 숙성시킨 거예요. 얼마 전에 제가 또 이 다금발이를 먹어봤지 않았겠습니까? 시장에서, 가락시장에서 과연 그건 활어였고 이건 숙성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판가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옆에는 부채새우. 저번에 참피디 형님이 저한테 먹으라고 익은 거, 자숙된 거를 주신 적이 있어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새로는 또 처음 제가 접해보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익숙한 뭐 소주 브랜드들, 참소주, 그리고 뭐 참이슬,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태국에서 파는 위스키인데 홍통. 이거 제가 저때 그때 술 취했을 때 한번 먹어봤었는데 맛이 가물가물해요. 무슨 맛이 났었는지 이것도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, 메콩이라는 또 위스키고 35% 생솜. 예. 생솜. 예, 좀 생소하네 이름이. 예, 생솜. 예. 그리고 리젠시. 요거는 좀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. 리젠시라는 위스키는. 이걸 마시기 전에 나 준비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. 시원하게 이 여름 생맥주에다가 이 아이새우 같은 과자, 그리고 이 튀김 종류 요걸 해가지고 애피타이저 준비 운동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쏴. 시원하다. 아이슬 줌이라고 하셨거든요. 아이슬 줌 맞습니다. 굉장히 비슷한 맛이 납니다. 이것도 새우인데? 야, 새우가 많이 잡히나 봐요 확실히 태국에. 소주야 뭐 한국에서 많이 먹어봤고. 여기 이쪽 소를 한번 먹어봐야죠 여러분들. 홍통. 오. 야, 냄새. 야, 아니 35%인데 우와 향은. 조금만 스트레이트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갑자기 그 형님 생각나는 형님 한 분 계세요. 그 말을 탄 형님인데 삼각모자 쓰고, 예. 말이 이렇게 있고 그 등 뒤에 올라타가지고 칼 뽑아둔 형님 있거든요. 예. 어마어마한 느낌이네요. 아. 근데 제가 알기로 근데 이 술이 굉장히 저렴한 술이라고 알고 있어요. 제가 뭐 닮았다는 그 술과 굉장히 뭐 비슷하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술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냥 드시긴 좀 뭐하고 좀 희석을 해서 드셔야겠는데 혹시 이거 드셔보실 분들은 언더락장에 살짝 넣고 탄산수를 살짝 타줍니다. 예. 얼음을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고. 네. 한 10대 1 정도 타는 게 좋다고 하네요. 네. 이렇게 타서 쏴. 지금 내 입에 있는 이 느낌을 중화시키는 건 역시 크레이피쉬 회를 갖다가. 요거는 해가 다릅니다. 아, 뭐 삶은 게 훌륭합니다. 뭐 삶거나 버터구이 한 게 물론 훌륭합니다. 근데 그랬을 때는 살짝 익히니까 그냥 랍스터와 굉장히 흡사한 어떤 그런 느낌의 식감이 많이 났었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부들부들하면서 아. 캡틴 큐와 비슷한 맛이 나는 이 홍통을 프리미엄급 술로 승격시켜주네요. 이 안주가. 자, 또 홍통은 이렇게 맛을 봤고요. 다음은 메콩. 메콩이라는 술이고 그건 35%. 요건 좀 다른 느낌이 나는지.
응? 홍통도 35%고 맥콩도 35%. 이건 좀 더 순한 느낌이 나요. 마셨을 때 좀 더 부드러움이 좀 더 있어요. 이건 약간 우리 저 옛날에 뭐 패스포트 정도? 어. 그거보다 조금 뭐 패스포트에서 살짝 조금 더 내려오는. 패스포트가 이 정도면 홍통이 여기. 그리고 패스포트가 여기라면 어. 한 요 정도? 예. 이만큼 정도에서 예. 이거 역시도 한번 마법을 한번 이렇게 봐야죠. 소주잔에 한 잔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차, 이번엔 다금바리, 숙성 다금바리. 자연산이랍니다 여러분들. 자연산 태국에서 잡힌 자연산 이 다금바리를 잡아서 숙성을 시켜봤답니다. 다금바리 저는 이제 화로로 먹어봤을 때는 제가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약간 그 지느러미, 광어 지느러미처럼 좀 쫀쫀한 식감이 있지만 살짝 질긴 느낌도 조금 있어요. 살이 쪄 탄성이 단산해서. 근데 이거 숙성시키면 좀 더 부드러워진다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로 다금바리하고 숙성 다금바리하고 같이 놓고 같은 생선이라 하면은 진짜 믿지 못할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? 와 다금바리 볼살? 볼살인 쪽은 조금 더 쫀쫀한 쫀득함이 더 있어요. 근데 이게 쫀득함이 없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감칠맛이 좀 더 사네요. 숙성을 더 시키니까 대신 씹는 질감은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. 어. 아유, 회는 진짜 언제 먹어도 좋은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쌍솜. 자. 쏴쏴쏴. 요게요, 조금 더 요것보다 살짝 좀 더 알코올 맛이 좀 더 난 것 같아가지고 봤더니 이게 한 5% 높네요. 도수가 5% 정도 높고 요게 딱 패스포트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. 그리고 마지막 이 리젠시 요거 한번 더 리뷰한 다음에 회도 좀 많이 심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쏴쏴쏴. 익숙한 위스키의 느낌 많이 나요. 제가 그동안 좀 자주 먹던 제 입맛이 싼가 임페리얼급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 되는 것 같거든요. 제가 평소에 먹던 위스키 풍미가 좀 많이 나요. 근데 요거는 가격이 좀 있네요. 2만 원대, 2만 2천 원 정도? 근데 요거는 좀 드실만 할 것 같아요. 제가 봐서는 한국에서 위스키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2만 2천 원 주고 드실 정도의 어떤 맛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예, 괜찮습니다. 요거는 제 개인적인 입맛 경우에서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소주에 예, 회들 먹는 거 한번 더 보셔야죠, 여러분들. 아, 사과 소주? 14%? 사과 소주? 에이, 뭐야 이거? 예? 예? 아유 참. 아 너무 순한데 이거? 아. 자 여러분들 제 옷에만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. 네. 뭐 테이블이나 다른 데 뭐 흘리진 않았고요. 네. 역시 요 소주 약 6에서 7% 되는 16.9% 요 정도 술이 가장 좀 적당하고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봅시다. 쏴서 아. 크레이피쉬를 깻잎에 싸먹어 보네요, 진짜. 뭔. 이런 호사를 또 누리게 되는지, 진짜. 크레이피쉬 같은 경우는 이가 살짝만 탁. 다도 이게 슥 분쇄되는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치아를 좀 더 힘을 줘가지고 살짝 좀 더 눌러야 돼요. 살 자체가 뻣뻣하다 그런 건 아닌데 치아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네요. 아 이것도 훌륭합니다 여러분. 김치에 다금바리, 김치에 다금바리 먹다니. 아. 여기서 소주를 조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주에 이 라임을 살짝 타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더라고요. 사사사. 오,
소주 특유의 화함이 좀 없어지구나 거의. 작업주인데 이거? 사람 취하게 하는 거의 작업주 같은데 이거? 그동안 느낀 호사 중에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. 아 진짜 상추에 크레이피쉬를 싸서 먹다니. 아 쏴쏴쏴. 자 여러분들 이게 한 10년 정도 커야 이 정도 된 거네요. 와 비싼 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. 그리고 이 사리도 이 버터구이 했을 때는 몰랐는데 엄청 촉촉한 느낌이 와요. 물컹하다가 아니라 되게 촉촉함이 많이 있어요. 아, 야 부채새우도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아 회를 좀 먹다가 회가 좀 어느 정도 만족이 됐다 싶으면 여기 샤브샤브 뼈 자체를 가지고 하는 매운탕 뭐 있는데 오늘은 다른 걸로 지금 살짝 대체를 해가지고 끓인 매운탕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머리를 갖다가 똠양꿍을 좀 만들 수가 있대요. 그것까지 한번 그래 맛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. 자 새우를 물에 살짝 익힌 다음에 소스를 살짝 찍어서 와 크레이피쉬 올려서 아, 이걸 한국에 가게 돼서 이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먹거리를 제가 만날 수 있을까요? 아, 자연산 다금바리를 또 자, 여러분들 저 제가 지금 이제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. 저 아직 먹어야 될 게 많은데 음식이 뭐 또 오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. 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. 어 신기한 게 회로 먹을 때 되게 부드러움이 많았던 게 살짝 다시 익히니까 그 씹는 그 질감이 굉장히 또 강해져요. 매운탕이 또 저를 또 유혹하네요. 꽃게를 넣고 다 끓인 매운탕 다금바리 뼈랑 아. 어. 아. 요거는 조금 소금간이 조금 싱거워요. 국물 시원함이나 재료 자체가 좋게 들어갔으니까 시원함이 이런 말씀 진짜 좋죠. 근데 급하게 내오시느라 소금은 좀 덜 넣으신 것 같아요. 뭐든지 여러분들 뭐 있는 그대로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. 소금 간이 조금 맛있습니다. 아, 자 뭐가 또 옵니다 여러분들. 자 음식 맞아볼 준비를 합시다. 자 이쪽으로 주시죠. 자 여러분께 크레이피쉬 머리로 해가지고 만든 똠양꿍입니다. 고스톱 조착장에 들어갔고 아, 맛은 좋아요.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 사실 이게 똠양꿍에 들어간 이 레몬그라스나 이런 것들이 향이 좀 강해요. 그렇다 보니까 이 크레이피쉬 머리가 들어갔다는 특징 자체가 사실 좀 잘 안 느껴져요. 맛은 좋아요. 맛은 굉장히 좋은데 난 이게 좀 더 우러나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좀 덜 우러나서 그런 것도 같긴 한데 조금 더 우러나면 맛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똠양꿍의 특유의 그 향신료 향이 조금 더 많이 느껴져서 조금 더 익힌 뒤에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. 제가 아까 좀 소금간이 조금 아쉽다고 했던 요거 그 지금 좀 더 끓어서 우러났거든요. 소금 날라고 하실 필요가 없겠네요. 조금 우러나고 하니까 아직도 살짝 조금 심심함은 있는데 점점 더 밸런스가 맞아가요. 아. 뭔 일이래 오늘. 야, 자 이건. 자, 여러분 똠양꿍을 좀 이제
끓이는 동안 여기 이제 깜빡 쑥갓을 안 넣어주셨다고. 어, 이 매운탕에 확실히 쑥갓 들어가면 또 그거 최고죠 또. 아, 어우, 조금 우러나니까 이 갑각류 두 개 국물에서 넣었을 때 그 느낌 좀 더 나기 시작합니다. 아, 야, 저기다 밥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여기다 밥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대박인데 회도 좀 많이 먹었어요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. 내가 언제 크레이피시나 회나 이런 고급 불로 언제 배부르게 먹어볼 수 있겠어요 또. 아 진짜. 아 오늘 너무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. 아. 자 여러분들 오늘 먹은 음식들 전반적으로 뭐 굉장히 만족했습니다. 음식 자체가 굉장히 또 재료도 훌륭했고 이 재료들을 신선하게 잘 여기서 보관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해가지고 내일 갈 수 있도록 뭐 구도 자체가 굉장히 잘 마련돼 있고 음식 자체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. 그리고 한식 그리우신 분들 한국에서 회집 가가지고 이제 회 소주 한잔 하시는 그 모습이 이제 태국에 오셔가지고 좀 그립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한번 와주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있어서는 아직 그 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업을 정상적으로 이제 막 활발하게 시작하시는 아니실 거예요. 미리 사전에 뭐 연락을 해가지고 예약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뭐 이런 음식들을 아마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아직 정상적인 뭐 시작 부분 아니다 보니까 그 외에 이제 뭐 태국식 음식이나 제새우나 뭐 새우 각각 새우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드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. 그리고 탕 자체가 제가 아까 살짝 소금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저는 여기다 맛소금으로 가느란 느낌을 계속 먹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여기는 미원을 안 쓰신대요 아예. 그래서 이 국 자체에서 나는 그 맛소금 향의 그 맛이 안 나다 보니까 아 제가 좀 싱겁다라고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근데 좀 더 끓여내고 꽃게 그 두 개 풍미가 싹 나오면서는 그걸 좀 해결을 해줍니다. 아 지금도 굉장히 또 많이 또 맛이 좋아졌어요. 아 입맛은 여러분들 지극히 좀 주관적인 거잖아요. 태국 음식 자체가 이제 향신료가 좀 많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분들한테 이거 좀 추천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살짝 계량화를 조금은 시키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한국분들에 맞는 전통적인 맛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중에 한국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도 가미가 되어 있다는 네.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. 아, 아무튼 우리 여기 뉴 코스모 타이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. 아, 전 여기 태국 오면 또 올 거예요.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